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위믹스로 드론을 매입하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르엠 글로벌 하시는 분들 공감하는 바가 한 가지 있을 겁니다. 흑철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철을 도대체 어디서 얻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론으로 흑철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위믹스를 들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위믹스를 먼저 사야겠죠. 그럼 위믹스를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바로 코인구조대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월렛에 위믹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코인구조대 채널에 들어가셔서 위믹스 사는 방법 1, 2를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셔야지 드론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두 영상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믹스는 들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위믹스를 먼저 플레이 월렛에 옮겨야 합니다. 플레이 월렛에 옮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위홀더 카페예요. 위홀더 카페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위믹스 홀더 분들,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계시거든요. 국내 최대의 위믹스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이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회원분들이 답변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나 위믹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정보 교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위홀더 카페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플레이월렛에 위믹스 있는 거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믹스 한번 누릅니다. 위믹스 누르면 위믹스 달러로 교환, 피 위믹스로 전환이라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피 위믹스로 전환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전환을 원하는 만큼의 위믹스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뭐 위믹스 300개를 모두 다피 위믹스로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정도의 위믹스를 피 위믹스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누르고, 이제 다음을 한번더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패스워드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서명 완료라는 창이 뜨죠? 그리고 전환이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창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위믹스를 피위믹스로 스왑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꾼 피위믹스로 게임 토큰을 스왑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피위믹스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토큰 교환이라는 창이 있죠? 이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 위믹스를 게임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창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위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들고 있는 재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피 위믹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피 위믹스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토큰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드론 한 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개의 피 위믹스로 1개의 드론을 살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상 내역을 보시면 교환 비율이나 최대 전송 수량, 거래 허용치, 수수료 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교환 비율입니다. 지금 제가 드론 1개를 살때 10.8개의 위믹스를 지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00개를, 1,000개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 비율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방금 한 개를 살때 P 위믹스를 10.8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0개를 사면 공이 3개 붙어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800개의 P 위믹스로 1000개의 P 드론을 살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개 넣으니까 단순히 비율이 공 3개 붙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발생하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수합을 진행하실 때큰 규모의 수합을 진행하시면 진행하실수록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합을 진행하실 때이 교환 비율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가격의 합리성을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수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으로 진행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개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한 것처럼 확인 눌러주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서명 완료. 그리고 교환이 완료됐다는 창이 등장하죠. 그럼 이제 10개 정도의 피 위믹스로 하나의 드론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피 드론을 그냥 드론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드론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토큰 전환을 누릅니다. 토큰 교환이 아니라 토큰 전환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피 드론과 그냥 드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피 드론을 눌러주세요. 피 드론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산그 드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피 드론을 이제는 드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드론으로. 자, 보시면 피 드론이 그냥 드론으로 바뀐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암호를 또 쳐주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P드론이 그냥 드론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렘 글로벌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미렘 글로벌 접속하신 다음에 25레벨 되면 열리는 도금 항목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눌러보시면 플레이 월렛을 조회해보세요 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측에 이상한 이모티콘 하나가 있죠. 요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 월렛 연동을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연동 눌러주시면 QR코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 월렛 키셔서 우측 상단에 보면 요 네모박스 안에 가로줄 있는 창이 있죠. 이거 누르면 플레이 월렛 카메라가 열리거든요. 이 카메라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 플레이 월렛이 미램 글로벌에 연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이 완료되었다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드론이나 도그마가 몇 개 있는지 뜰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드론을 흑철로 교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드론 하나당 10만 흑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잘 교환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환이 완료되었다면 토큰 히스토리에 들어가셔서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드론으로 흑철을 매수하는 것을 완료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흑철을 뭐 여러분들 임의로 사용을 잘 하셔서 활력을 채우는 데 쓰시던가 거래소에 팔아서 금화를 수급하는 데 활용해 보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보물흑철 상자를 팔아서 금화를 좀 수급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안 팔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팔리는 거 고려해보면 실제로 뭐 활력 충전하는 데나 인게임에서 쓸 분들만 드론으로 흑철을 교환하는 게 좀 저는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